저는 안타까워요. 사람을 질투하는 모든 사람들, 사람의 성공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타인이 무언가의 득을 취했을 때 소위 말해서 배가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느껴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이랑 그럼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왠지 모르게 내일부터 내가 사람들한테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이정입니다. 네.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법인이라는 거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법인 회사, 법인이다. 법인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네, 법인이다. 네. 너희 회사 법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회사냐? 라는 거죠. 그리고 뭐 법인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혹시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들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큰 회사, 맞아요. 큰 회사,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뭐예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대부분 다 법인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법인이라는 뜻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좀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오늘 이 법인이라는 거에 대한 뜻을 암으로써 함께 어떤 가치로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법인에서 쓰이는 인자는요, 사람 인자예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그 사람 인자를 저희가 형체가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쓰진 않거든요. 뭐죠? 예를 들어 뭐 대인배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는데 이 법인이라는 뜻은 되게도 신기하게도 사람이 아닌데 사람 인자를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회사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법인 회사다, 법인 회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법인 회사임으로써 가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오너가 회사를 소유하거나 오너 중심의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인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그 회사 안에 가치관을 담고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질서와 방향성 그리고 존재의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면서 그 법인의 뜻을 따라가서 성장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법인회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카이정이 하는 주 꾸띠끄라는 법인 회사고요. 그 회사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게 카이정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오너 중심의 회사가 아니라 법인이라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로서 우리가 함께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과 그리고 본사팀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과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매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카이정웨어에서 일하는 모든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내는 수많은 크루들 그리고 그 크루들이 또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뉴얼을 통해서 함께 하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 하나의 뜻을 따름으로써 저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갑자기 왜 생뚱맞게 카이정웨어 대표를 그만두고 왜 강사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법인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너가 회사를 소유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망설임 없이 다 단행을 했고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매장의 전 지분과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본사팀에 양도를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 하나의 지분과 단 하나의 재산도 카이정웨어에서 갖고 있지 않고요. 더 이상 저는 회사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의 오너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여러분들이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동행자의 강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게 저의 이제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회사로 저희는
거듭날 거예요.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공정은 다 같은 기준에 누구라도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게 모두가 같은 기준의 내 투자와 가치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위 하이퍼포머 문화라고 하죠. 뭐 상위 1%들만 모여서 컴퓨팅을 가지고 상위 1%들만 모여서 교육을 받고 상위 1%들에게 멘토링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저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미래에는 공정성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문화들이 여러분들에게 균등한 기회, 공정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하루 문 닫고 전 디자이너, 그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누구라도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카이정의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로움이라는 건 체계적인 시스템과 우리가 정한 룰 안에서 오너라고 하더라도 혹은 그 어떤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이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이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없게끔 되는 것들이 공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2023년도 카이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저희는 이렇게 가치관과 뜻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의 목표를 따라가는 법인 회사로서의 성장 그리고 시작을 알리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정말 무실량면 도와서 매일매일 밤새도록 남아서 우리 작업을 해주신 4명의 본사팀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는 제주도에서 푹 쉬어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8시부터 진행하기로 했었던 강의고요. 이제 강의실이 좋네요. 이 아카데미로 이사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넓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좁아진 것 같고 정말 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또 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공덕점 이제 26일 날 오픈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바로 넥스트 타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네 마포 합정점 소리가 작대요. 네, 마포 합정점이 오픈을 하게끔 되고요. 마포 합정점이 오픈을 하게 된다면 이제 또 한 번 더 카이정웨어의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포 합정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페셜 매장이죠. 더 휴라는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고객들한테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스파라는 컨텐츠와 그리고 힐링 그리고 고객들의 만족 이런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오픈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공덕점에서는 새로운 가치의 인사이트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더 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만족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이 두 지점의 성장과 성공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같이 공유하는 이런 가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나는 오늘 배웠다 나는 이걸 배웠고 성장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성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미용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점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늘 그래왔듯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성장의 핵심은 본질이다. 질문과 해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본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 본질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러한 본질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들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어떠한 사물과 어떠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게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나는 이 사물과 형태를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뭐 본질을 찾는다, 본질을 추구한다, 본질을 깨닫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답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해답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용에서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본질일까요? 본질이 아닐까요? 본질이에요. 미용은 정답이 없어요. 그럼 사람에게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그럼 성장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정답을 바랄까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게 본질이에요. 지금 성장이 멈춰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성장했다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어떠한 본질성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게 본질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왜? 맞아요.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게 본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할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지될 수도 있어요. 이 어떤 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럼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을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서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해답조차도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명확한 길을 찾아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본질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물어보고 싶어요. 왜 미용을 하는지, 왜 카이전과 함께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같은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늘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한 해답과 결과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본질성이라는 것들을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는 이 본질은 결국에는 카이전 웨어가 늘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본사를 만들었고, 우리는 왜 법인이 돼야 되고, 우리는 왜 매장을 오픈해야 되고, 우리는 왜 디자인을 성장시켜줘야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고민은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에 대한 모든 수많은 답들이 결국에는 인간을 성장시키고 스스로에게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길을 갑니다. 자, 아는 길을 가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워요. 어떨 때는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길들을 다 찾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길들은 아는 길일까요? 모르는 길들일까요?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단 성장도 없죠. 그러면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고 길을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고 새로운 가능성들과 새로운 목표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고 그에 따른 집중력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가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저희는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카이정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미용인으로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답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리고 같이 가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로 인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수많은 분들과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너 100억 매출해서 뭐가 좋은데? 우리가 왜 100억 매출을 했고 100억 매출해서 그래서 뭐가 좋은데? 이런 것들을 다들 물어보셨어요. 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들에게 맞는 답을 해줘야 될까요? 나의 답을 내려줘야 될까요? 저는 나의 답을 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건 100억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 갖는 거는요. 돈을 많이 벌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부유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강하고 나라가 힘이 있고 나라가 돈이 많으면 누가 행복해요? 국민이 행복해요. 네. 세계에서 가장 국민을 잘 지켜주는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에게 있어서는 군인과 국민은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나라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으로 산다는 건 그 나라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그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유해요. 그 나라는 부유하고 그 나라는 강력하고 그 나라는 뛰어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도와줄 능력이 없고 지켜줄 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미국에서 살고 싶죠. 제가 100억 매출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부유하고 내가 함께하는 동행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매장, 그런 브랜드, 그런 동행자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유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고민하지 않죠. 어떤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을 좀 더 아껴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부유해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디자이너가 성장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인턴을 투자해 줄 수 있고 디자이너가 원한다면 언제든 원하는 약재를 디자이너들한테 줄 수 있고 디자이너가 고객 케어함에 있어서 불편하다면 언제든 투자를 해줄 수 있어요. 그게 10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년에 저희들에게 가지는 가장 큰 목표는 물론 철학이나 마인드나 사상이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유한 매장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초창기 때 오픈한 멤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특히 석유전 멤버분들은 알 거예요. 더 이상 저희가 크루를 배치하거나 크루를 채용해 줄 때 매출에 대한 포지션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해요. 작년에 우리가 매출을 칼같이 맞춰서 크루를 고용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얼만큼 많은 크루들을 성장시킬 수 있냐 이 가치로 크루를 채용을 해요. 이미 카이정에어의 6개 지금 저희가 오픈하는 모든 매장들은요 매출보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부유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한 여러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크게 감사를 하고 이러한 노력들과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베풀고 많이 같이 나누고 많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공평하고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은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따뜻함과 배부름과 안락함을 얻고 살지만 바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나라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보더라도 미사일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와 가난의 비정함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강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따뜻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여러분들의 그런 살롱워크와 고객들에게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매장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억 매출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어요. 저희는 돈을 벌 수 있는 브랜드고 힘이 있는 브랜드고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과 능력이 굉장히 높은 매장이라고 이미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넥스트를 봐야죠. 저희는 그 넥스트를 오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우리랑 함께 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풀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핵심은 결국에는 본질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본질성. 본질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 대한 가치를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변은 매일 일어나고요. 상황은 매일 변하고 우리가 느꼈던 모든 부분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변화와 성장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그런 중심에서 이 본질성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가치 있는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올렸는데 카이지정의 2023년 전지점 1등은 누구예요? 이도 선생님이에요.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도 선생님은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 가장 매출을 잘하고 가장 성장을 빨리 했고 가장 고객수를 많이 케어할 수 있는 고객이 됐을까요? 기술이 빨리 성장했을까요?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세일즈에 대한 포인트를 깨달았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충분히 많이 성장을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질성을 깨달음에 있어서 여러분들과의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할 수 없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하던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줄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을 함께 하던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질성을 찾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저랑 이도 선생님은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대화를 했어요. 네, 저희가 어느 정도의 대화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밥 먹다 체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밥을 먹을 때마다 한순간순간도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2시간씩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 속 안에서는 우리는 왜 노력을 해야 되고 왜 성장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왜 우리는 이런 동행들을 해야 되냐에 대한 답들을 수없이 던지고 수없이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성장에 대한 망설임, 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어떤 매장들보다 분단 약타점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미네 디자이너 선생님 분단 지점에서 지금 가장 빠른 성장을 얻고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본질성을 깨닫는다, 본질성을 찾는다는 건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미용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가치를 느끼고 싶어서 어떤 가치를 느끼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가에 대한 성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드리고 싶어요. 저 나름대로 본질성을 봤을 때 우리는 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본질성이에요. 자,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을까요? 같이 가야 될까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이 가야 될까요? 생존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해요. 일한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배설하는 것, 일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숨을 쉬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하지 않겠죠. 내가 살아가고 싶다면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하지 않겠죠. 내가 살아가고 싶다면 배설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존재.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는 특수한 본질성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구성을 하고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애정의 욕구를 갖고 있는 본질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는 저는 3대의 본질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실 일을 한다. 나는 일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는 성장을 해야 될까?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해서 좋을까? 이런 고민들은요. 고민의 방향성과 목표,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출근하기 싫다. 나는 오늘 일을 하러 가기 싫다. 나는 오늘 매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과 고민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성장에 대한 가능성, 삶에 대한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나는 오늘 일하러 갈 건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까? 나는 오늘 일하러 갈 건데 얼만큼 행복하게 일을 할까? 나는 오늘 일을 하러 갈 건데 어떤 가치를 얻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본질성을 찾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소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예요.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쓰는 전기, 우리가 쓰는 물, 우리가 입는 옷 모두 다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들을 이루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카이정웨어에서 일하는 동행자분들은 일에 대한 고민을 어른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행복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일이에요. 본사팀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쉬질 않아요. 빨간 날, 뭐 쉬는 날도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요. 면접 보는 날도 쉬는 날이면 나와서 면접을 보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늦, 10시, 11시, 12시까지 맨 처음에는 야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2시, 3시, 4시까지 야근을 해요.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돈을 더 많이 줘서? 아니면 내가 일을 해서 얻는 무언가의 물질적 보상이 많아서? 사람은 이런 것들로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일을 해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 이게 결국에는 돈보다 더 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한다면 저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는 돈을 벌고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선의 삶을 누리고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일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본질성을 찾는 가장 빠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다음에 질문을 해야죠. 본질 찾기는 너무 쉬워요. 그냥 질문을 계속 던지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일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럼 일을 할 때 우리는 일을 할까 안 할까라는 고민은 할 수 없고 어떻게 일하면 행복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행복 또한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목표예요. 자, 카이정웨어 인센티브를 제가 인센티브 표별을 보니까 나름 제가 만든 회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키워주신 이 회사 안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업계에서 봤을 때 그 어떤 업계들과 비교해도 가장 좋은 복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수수료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거와 포함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다 사실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급여와 여러분들의 인센티브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더 줄까? 덜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더 내가 인센티브를 많이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 더 많은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고민한다면 저는 두 가지 해답을 드리고 싶어요. 안 쉬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손님을 많이 받으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결국에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는 뭐예요? 불행하다, 나는 일하는 기계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복지와 어떤 혜택을 받더라도 불행하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요소로 우리가 미용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뭘까요? 자, 그럼 다나나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행복은 뭐예요? 네, 행복은 뭘까요? 네. 차 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스키장 갔다 온 거, 보드 타러 갔다 오셨던데. 네, 보드 타시는데 돈도 좀 들으셨을 테고. 네, 차도 자차로 갔다 왔으니까 기름값도 좀 나갔을 테고. 뭐 쉬면서 돈 쓰니까 행복했을 거고. 네, 돈 쓰는 게 행복하죠. 네. 그럼 왜 이런 두 사람의 차이점이 생기는 걸까요? 결국엔 내가 얼마를 많이 버냐, 얼만큼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냐, 이것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나를 소비시킬 수 있는 건 뭔데라는 거에 대한 답을 얼만큼 고민했냐에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취미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삶에는 친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삶에는 동료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삶에는 고객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삶에는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왜?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서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이냐? 혼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고민하자면. 내가 지금 불행해요.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일하기 싫고 내가 지금 하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이런 감정으로 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러면 그 고민에 대한 감정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런 감정으로 일하시면 분명히 불행해질 거예요. 그러면 나 이런 감정으로 일하면 나 불행해질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럼 그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없다, 이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결국엔 내가 얼만큼 그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고민과 답을 내려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미용을 하시기 전에 나는 왜 행복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에게는 불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나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진심이에요. 불행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고,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고,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하고, 맛있는 걸 못 사줘서 힘들어하고, 그런 불행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아이한테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행복을 다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럼 저는 절대로 불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죠? 열심히 살죠. 네. 근데 이런 자식들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인간에게는 당연한 본질성이지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자식한테 아무리 헌신하고 타인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누가 불행하면 불행해져요? 내가.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은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일한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과의 관계식, 그리고 살롱 안에서의 기술적인 문제, 이 마케팅과 세일즈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행복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모든 질문과 고민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도 선생님 성장시킬 때, 이도 선생님 성장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우리가 고민했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왜? 왜 성장해야 되는데? 왜 욕심내야 되는데? 왜 잘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계속 던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명확한 답을 찾았어요. 이도 선생님 왜 성장해야 돼요? 네. 왜 성장해야 돼요? 이도 선생님 저한테 얼마 전에 그랬죠.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다?
크루들한테? 아. 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네. 베풀 때. 네.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 때 내가 여유가 있어서 베풀면 행복하지만 내가 여유가 없어서 베풀면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성장을 해서 경제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자유도를 갖추는 게 나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한, 내 일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될까요? 내지 않아야 될까요? 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카이정이어를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페셜한 선물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딱 225만원 나왔어요. 225만원. 여러분들한테 선물 한 명씩 다 사주려고 하니까 22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225만원을 당연히 회사에서 내줬어요? 자비로 내줬어요? 자비요. 네. 네. 근데 너무 기뻐요. 225만원이라는 돈은 누구에게 있어서 한 달 월급보다 더 큰 돈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행복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돈 너무 기쁘게 쓸 수 있고 너무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리더가 됐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도움을 키워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고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함께하는 크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행복한 디자이너, 행복한 미용인이 되려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 안 돼요. 성장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행복의 기본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큰 힐링에 대한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큰 힐링에 대한 행복감은 결국엔 기본기에 의해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내가 없는 돈에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고 아 바다 너무 기쁘다 좋다 그리고 돌아서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해요? 이 것들을 얼만큼 나의 동행자들과 나누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진짜 많이 생각났던 건 뭐냐면 와 내년에 카이정이에요. 올해 혹은 늦더라도 내년에 카이정이에요. 내가 자비로 여기 계신 디자이너 선생님들 다 진짜 제주도 한번 와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 약속할게요. 진심이에요. 약속할게요. 네 올해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 보고 같이 제가 보면서 느꼈던 긍정적인 에너지의 행복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하지 말아야 될까요? 죽어라 일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죽어라 일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행복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일을 하는 건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행복하게 일하는 건 늘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고객한테 세일즈 열심히 하고 마케팅 열심히 하고 죽어라 이래서 매출 2천만원, 3천만원 달성했어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행복한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미용인은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요. 다시 나의 행복을. 근데 불행한 미용인들은 어떻게 해요? 3천만원 달성하고도 그래서 나한테 남는 게 뭔데? 나 왜 이 매출 했지? 왜 나 이런 노력을 한 거지? 이런 고민을 해요. 제가 작년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더 이상 카이정이어는 하이퍼포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이미 자기가 원하는 삶의 능력과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하나 찍어놓고 3천만 원 하세요, 4천만 원 하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도 행복의 기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디자이너 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만큼 많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의 제자들, 자식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저는 여기 계시는 DMC점 선생님들한테 늘 감사를 해요. 왜냐면 DMC점 선생님들 자식이에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DMC점이 잘 컸고 GMC점이 잘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서교점 선생님들한테 감사해요. 서교점이 홍대에서 가장 핫한 매장이 되지 않았다면 또 한 번 성장할 수 없었어요. 그럼 또 상수점, 그럼 또 한 번의 영등포점, 또 한 번의 분당점, 또 한 번의 용인점, 또 한 번의 공덕점, 또 한 번의 합정점이 우리가 수많은 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제자들과 자식들을 낳게끔 해서 우리가 그 자식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이냐면 나누면서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평한 행복을 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출 3천만 원 하는 디자이너를 만들기보다는 행복하게 미용을 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많이 변했고 저도 많이 많이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본질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미용을 선택했고 왜 미용을 하고 있고 그럼 미용은 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헤어 디자이너 여러분들은 헤어... 아, 미안해요. 네, 강의가 너무 오래간만이라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헤어 디자이너예요? 미용인이에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헤어 디자이너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헤어 디자이너요? 미용인이에요? 미용인. 그럼 미용인은 뭔데요? 아름다움이 얼굴 용. 뭐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미용이 뭔데요? 얼굴을 아름답게 해준다? 그럼 얼굴은 뭔데요? 사람. 그쵸, 사람. 얼굴은 사람이죠. 너무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좋아요.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얼굴은 사람이요. 왜? 우리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해요? 얼굴 보죠. 얼굴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 들어오면서 너무 행복해요. 여기 요 무리들 너무 행복한 사람들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미소 디자이너 선생님 자리 맡아놨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달려들어서 계속 얘기해요, 양옆으로. 근데 제가 자리 비켜주라고 얘기해도 안 떠나요. 그리고 미소 선생님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어요, 미소 선생님? 어떤 표정을 지어요? 뭐, 이 사람들이 엄마도 아닌데. 네. 되게 익숙한 표정을 짓죠. 따뜻한? 네, 감정의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미용은 아름다움의 미자에 얼굴 용자 맞거든요. 그러면 미용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얼굴에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고 그럼 미용이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미용,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게 미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헤어 디자이너의 미용인이에요? 미용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란 본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고민들에 대한 답을 좀 내리자면 저는 미용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용을 저는 미용을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네, 영이라고 생각해요. 형태가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형태가 없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매만진다, 머리를 예쁘게 해준다, 머리의 디자인을 고객의 얼굴형과 두상에 맞춰서 보완하고 장단점을 살려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헤어 디자이너겠죠. 그 여러분들은 기술자겠죠. 근데 미용인이 되고 싶다면 기술자이긴 해야 되지만 미용인이 되고 싶다면 기술자여야만 할까요? 아니죠.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뭔데요? 이게 본질이에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아름다움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이란 무엇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저는 요새 딱 두 부류의 사람을 좋아해요. 첫 번째 부류는 노력하는 사람들. 눈에서 열정이 나와요. 뭔데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하주희 선생님 좋아해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고 매장에서 일하잖아요. 아카데미에서 수업이 끝나고 쉬는 날에 나와서 연습해요, 혼자.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 가발 자르러 아카데미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가발을 막 잘라요. 저한테 보내요. 수업이 끝나면 블로그, 인스타 꼬박꼬박 올리고요.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뭐 20년 짬밥의 미용인인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완성도나 커트의 실력은 아직은 성장해야 되는 디자이너예요. 근데 노력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그냥 미용인이에요. 아름다운 사람. 그럼 이런 것들을 왜 할까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그리고 행복을 만드는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크루들 매장에서 교육을 가르칠 때 어떤 얼굴로 여러분들이 크루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맞이할 때 어떤 얼굴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떤 얼굴로 동료를 만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다 나와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일까? 나는 아름답지 못한 사람일까? 아름답지 못하다면 헤어 디자인으로 사세요. 그러셔도 돼요. 근데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본질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미용인이 되세요. 그럼 이 미용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미용은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미용인의 본질은 자아실현이라는 걸 통해서 행복한 미용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자아실현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자, 저희가 메슬로우의 인간의 그 5단계 욕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첫 번째 욕구 뭐예요? 첫 번째 욕구?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욕구 뭐예요? 애정의 욕구. 사랑받고 싶다. 예요? 아니죠. 두 번째 욕구 뭐예요? 안정의 욕구. 안정감 있게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위협 받고 싶지 않다. 이게 두 번째 욕구라고 했어요. 세 번째 욕구 뭐예요? 애정의 욕구. 사랑받고 싶어. 이게 세 번째 욕구라고 했어요. 안전하고 생리적인 부분들 해결되면 사랑받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랑받으면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사회적 존재 안에서 구성원의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럼 리더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 실현한다 그랬어요. 그럼 자아 실현은 뭔데요? 자아 실현. 여러분들 자아 실현 뭐예요? 자아 실현이 뭐예요? 입은 막 하는데 답은 안 나오죠. 다 자아 실현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다 자아 실현의 답을 찾아서 또 한 번 인간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자아 실현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본질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본질에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가 내린 답들이 본질성을 띠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카이정 원장이 생각하는 자아실현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자아실현을요, 외부의 그 어떤 영향과 내부의 그 어떤 영향과 상관없이 온전히 내가 되고 싶은 형태로 살아가는 것들을 자아실현이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는 살다 보면 하루 중에 수많은 비판과 억누름에 대해서 느끼고 살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들은 우리에게 늘 좋지 않죠. 행복한 고객님들도 있지만 불행한 고객님들도 있어요. 동료들은 행복한 동료들도 있지만 불행한 동료들도 있어요. 내가 듣는 말, 내가 내뱉는 숨, 내가 듣는 귀 이런 모든 것들이 늘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면 내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불행도, 행복도, 고통도, 만족도 다 받아들여요.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걸러 들어야 돼요. 걸러.
누군가가 옆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이정 인성 진짜 별로야. 카이정 걔 양아치야. 카이정 걔 진짜 별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로 인해서 자아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 제가 아무리 멋진 사람,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네. 저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나의 자아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자아실현인 거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것과 실이 되는 것을 잘 선택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경험들,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경험들에 집중을 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중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때 있어요. 잘하자. 열심히 하자. 이것만 네가 노력한다면 잘 될 수 있다. 진심을 다해서 그 친구한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친구가 이것도 잘하라고? 아, 난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용인이 되고 싶으면 일단 자아실현해야 돼요. 왜?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해답과 나는 어떻게 행복과 만족을 지킬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하게 디자인을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미용인은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 누구예요? 고객.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고객이랑 머리하러 오는 사람들 말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에요. 그럼 그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가장 많이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당연히 미용인들에게 자아실현이란 행복한 미용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나 고민해봐야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나 고민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돼요. 역시 나의 애제자. 네. 뒤에도 한번 해주세요. 뒤에 스승님과 애제자. 네. 네. 이런 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마케팅, 세일즈, 뭐 포토슈팅, 인스타 블로그, 네이버 엠페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왜 이 중요한 것들을 다룰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다루는지는 고민 안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상위 1%라고 하는 거예요. 하위 99%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해요. 내일 나는 뭘 먹을까? 나는 내일 뭘 입을까? 나는 내일 매출을 얼마나 할까? 나는 이번 달에 급여를 얼마를 받을까? 나는 이번 달에 MPA를 뭘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99%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위 1%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고민들을 해요. 어떤 고민들을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행복함을 나눠줄 수 있는 미용인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할까요? 따뜻하지 않을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럼 이런 따뜻함으로 세상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것들 저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범사에 많이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 막 지구를 소중히 하자, 지구를 아끼자 이런 얘기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쵸? 막 애니메이션 보면은 꼭 지구를 지켜. 악당들은 어떻게 해요? 꼭 지구를 위협해. 네. 그럼 왜요? 왜 악당은 지구를 위협하고 왜 정의의 사도는 지구를 지켜요? 지구는 우리에게 감사한 존재니까.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보는 해, 우리가 보는 달 이런 것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럼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네요. 우리에게 해를 주나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과 여러분들이 들이시는 숨과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햇빛을 주는 태양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주나요? 아니죠. 늘 만족을 주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구름이 너무 맑고 햇빛이 따뜻해. 그럼 무슨 생각해요? 아, 너무 기분 좋아. 행복하다. 예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의 이 존재가, 지구의 존재가 우리한테 보상을 요구하나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 안 해요. 그냥 줄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삶들을 이미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나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나눠주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주나요? 아니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들이고 이게 미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용인이라는 규정을 단순히 그냥 머리 잘하고 메이크업 잘하고 고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머리를 예쁘게 디자인해주고 이런 범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행복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감사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저는 미용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로 미용인이 된다면 저희는 더 단단하게, 더 멀리, 더 멋지게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규정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규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규정하는 순간 본질성을 잃게 되니까. 저는 원장이에요, 강사예요? 강사님. 네. 그럼 원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사님. 그쵸. 카이정이 강사를 하면 강사가 더 대단한 거예요. 왜요? 제 눈 보고 얘기해요, 빨리. 네. 왜요? 카이정이 강의를 하면 왜 강사가 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미용인들한테 이런 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만족했으면 좋겠다. 그게 끝.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원장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용인이 된다는 건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세상을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뜻해져요, 우리. 네, DMC점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제주도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10번씩 DMC점에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동행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그리고 그들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좀 발언을 하자면 영등포점의 인성이가 DMC점 너무 좋아서 파견을 가도 되는 뭐 그런 매장 1순위라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네, DMC점 파견 1순위 매장. 지금 많은 크루들이 파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매장 근무를 할 때 가장 영등포점 선생님, 그랬다고요. 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가도 좋을 것 같다 그랬다고요. 그냥 그런 매장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네, 아니 얼만큼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줬으면 가고 싶은 매장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내 매장도 아닌데 타 매장을 자랑하고 다녀요. 갔으면 좋겠다. 그럼 DMC점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노력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지 않아도 일하는 공간 안에서의 그런 따뜻함이라든가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어졌을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사람을 질투하는 모든 사람들, 사람의 성공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타인이 무언가의 득을 취했을 때 소위 말해서 배가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느껴요. 나랑 무슨 상관인데? 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이랑 그럼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장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삶에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카이정헤어 식구들이 100명이 넘게 들어오고 매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우리의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싶은 브랜드가 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남들과는 다른 행복이라는 인간 본질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고민에 대해서 최소 4개월 정도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소 4개월 이상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 외절에. 두 번째는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 저게 중요한가 보다. 세 번째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세 번째는 아 그냥 저 방향으로 가나 보다. 같이 가야겠다. 오늘은 어때요? 왠지 모르게 내일부터 내가 사람들한테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